우리는 종종 자신의 의견을 전달하고 빛내는 것에 치중합니다. 그러나 이성에게 호감을 얻으려면 듣는 능력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을 진심으로 듣고 이해하는 것은 이성의 마음을 여는 키가 될 수 있습니다. 말하는 것보다 듣는 것이 더 큰 매력을 불러일으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대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관심을 보여줌으로써 우리는 그들과의 관계를 더 깊고 의미 있는 것으로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성에게 호감을 얻는 첫 걸음은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상대의 말을 경청하고 공감하는 것은 신뢰를 쌓고 서로를 더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의는 더 깊은 관계 형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듣는 능력을 향상시키려면 먼저 상대의 이야기에 집중하고 적극적으로 질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비언어적인 신호와 감정을 읽어드리며 적절한 피드백을 제공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이성에게 호감을 얻기 위해서는 듣는 능력이 중요합니다. 자기 중심적인 말보다 상대를 이해하려는 진정한 의지와 듣는 자세가 더 큰 호감을 얻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상대를 존중하고 관심을 보이며 듣는 능력을 연마하여 의미 있는 인간관계를 형성해 나갈 수 있습니다.